예수님,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각각 소원은 말하기가 쉽고 또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항상 조건이 붙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 근데 오늘 이 찬송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근데 그 부른 데는 분명히 목적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는 데에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이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찬송가가 말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의 나의 고백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가 조건적으로 반드시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 주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나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다니까 엄청나게 두렵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간다니까 참 두려운 찬송이지만 사실상 이 아골골짝 빈들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길이요, 죽은 영혼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사실상 이 세상이 아골골짜기고 오늘날에는 교회가 아골골짜기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생명이 없고 그냥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만 넘쳐나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가차없이 무엇이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추구하고 있는 죽은 자들의 모임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골골짜기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정말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심령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찬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복음을 들고 가겠다.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간다고 하지만 실상 자기 안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고백을 기뻐하시죠. 당연히 기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그 고백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했으면 내가 중보 기도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그 소원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주고 행하기 위해서 그걸 하신 거죠.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면 중보 기도자거든요. 왜 중보 기도자가 이렇게 필요하냐?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더 알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 원한다? 저는 만약에 어드바이스를 준다면 정말 중보 기도하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본인이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면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 소원을 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내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배워서 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바로 알고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중보기도자예요. 거기 가서 뭔가를 배우고 왔다. 그러면 나는 이제 배운 대로 뭔가 공식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내 노력이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100%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교육이 유익한 것도 있지만 교육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은혜가 되어지더냐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되어지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서 심령을 기쁘게 하면 기뻐지고 정말 벅참을 주시면 벅차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벅차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 뜻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라는 얘기는 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간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관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나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 의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예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럼 그 영광을 내게 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걸 원하시냐? 분명히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죄성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할 때 주님은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잘못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삼위 하나님 그것만 갖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조할 때도 세 분이 함께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함께 일하신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거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냈을 때도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때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이도 성취하신 이도 그리고 완성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건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못 막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 같은 거리는 아주 심판받기 작정되어져 있는 거리를 가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이거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잘하기 때문에 못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숙제가 있어요. 무슨 숙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숙제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하도록 나는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입에서 주님이 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칭찬받거나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중보기도를 하든 나가서 말씀을 가리키든 아 주님이 하셨네 그러면 우리가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잘 훈련되어진 사람 잘 교육되어진 사람이 교육되어진 대로 모든 걸 했을 때는 아 이 교육된 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났고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할 때는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당연히 내가 영광받고 그 프로그램을 가르친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의 결과를 볼 때 예수님에게 영광을 안 돌린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멸시천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의 성길이다. 정말 멸시천대 받는 십자가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거 보잘것없는 거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보잘것없고 멸시받기 하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멸시군대를 받는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간다는 얘기는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온전히 주 앞에 부름받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어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이 보내시는 그 일에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야. 내가 나타나면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그 영광을 받으니까 빛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하고 빛도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나타나야 내 안에 그게 없으면 절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겠어요? 내가 정말 성령이 인도받는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정말 주님의 인도받아서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려면 성령님이 맘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훈련이 반드시 먼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내려질 때에 주님은 그 계획하신 뜻대로 소원을 주신 뜻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18절로부터 읽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먼저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안 하고,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라는 말을 하세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럼 너희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동일하게 가진 그의 몸이 되어졌을 때에 가능해지는 얘기예요.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나의 권세자로, 나의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 권세가 이 머리에게 주어진 권세.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머리는 보좌라고도 표현되어지고, 권세자의 자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권세자에 내가 속해 있어야지만 그 권세가 이 몸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말한 너희라고 말한 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속해져 있는 너희는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너희는 라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몸, 내가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진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침을 받는 그의 것이 되어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음성을 늘 듣도록 훈련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가서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발을 내딛는 가서라는데 분명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푸세요. 모든 족속에는 여기에서는 전 세계의 열방을 다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찾아가야 연결이 되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말씀의 해석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여기서 너희는 가서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지만 듣지 않은 분을 위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한 본토 친척 아비집은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떠나야 될걸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땅, 그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었던 땅, 그 형이 살고 있었던 땅. 그럼 그 땅은 뭐였냐면 이방 땅이고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날 때 아비는 도대체 누구냐?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도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할 때내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때 마치 내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치적으로 맞아떨어진 이 공식 안에서 뭔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작동되어지는 이 뇌의 칩이 그것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쉬지 아니하는 것이 내 안에서 쉬지 아니하는 뭐예요? 악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때 쉬지 아니하는 칩이 움직일 때그 칩은 악이 움직이는 칩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났으니까?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뇌세포가 움직이고 거기에 감정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다 그걸 향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거기 때문에 주님이 브레이킹을 거는 게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를 지는 게 뭔가를 고난을 당하는 걸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칩의 움직임을 브레이크를 걸어서 십자가의 말씀 앞에 대비를 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러려면 분별해서 알을 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거짓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속성에 의해서인 거면 가차없이 잘라내고 거기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떠나야 됐어요. 본토. 자기가 살던 곳.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늘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어떤 습성. 이런 많은 것들. 그리고 그것이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 있는 게내 본토입니다. 내 삶이에요. 내 삶에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그것에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대입을 시키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죄의 습성, 습관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그것은 전부 거짓의 사람, 죄의 사람의 속성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인 거예요. 마귀가 마치 제 것처럼 속아서 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끔 만드니까 이게 나야라고 말하는 거지. 속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토도 떠나야 돼. 친척도 떠나야 돼. 그 사람 뭐예요? 같이 부화내동하든 같은 방향을 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분리되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서 어디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다시 말하면 그 땅을 갈때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디렉션을 지시를 받아서 하나하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가야지만 알수 있는 길인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느 길이 가는 길인지 우리는 알수 없는데 알고 있는 건 하나뿐이죠. 예수님이 열어놓은 십자가의 길이 바로 천국을 갈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향해서 가는 게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가요? 내가 오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살아있고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죄에 친척하고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본토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면서 그 걸음 하나하나를 띄일 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른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냐면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해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아브라함이 만난 게 뭐였어요? 기근. 기근을 만났어요. 뭘 만나겠어요? 첫 번째 일단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길을 가겠다고 가고 나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누구한테 부러울 것 없을 만큼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기근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근은 무슨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의 기근.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건너고 나서 뭘 만났냐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은 마실 수가 없는 동물인 걸 발견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되고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만나지는 건 끊임없이 올라오고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사람과 세상의 지식과 교훈으로 꽉 찾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걸 알아지는 거죠.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나를 살리는 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똑똑한 줄 알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 하나도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건 나한테 없더라. 그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게 바로 기근이에요. 그 기근을 만날 때 아브라함 뭐 했어요? 가잖아. 다른 데로.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가라 그랬는데 왜 애굽으로 가냐고요. 가서 뭐 했어요? 창세기 12장 가면 와이프도 뺏기고 다 뺏겨서 이제 큰일 날 뻔했어. 사라를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브라함을 그 기근이라는 걸 보고 겁을 내서 가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그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살게끔 분명히 다 하실 걸 그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귀의 소나기더라. 결국은 자기 생각을 따라 가니 더 고통 가운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부르짖은 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밤에 아브라함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내버려 두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방법이에요. 네가 네 길로 가.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경험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은 말씀 홍수시대라고 말해서 진짜 인터넷만 뒤지면 주석만 뒤지면 얼마든지 말씀 한 편은 설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끄럽게 설교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생명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뺏기는 걸 경험하게 한 것처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절대 그 설교에 영혼들이 살아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야 그게 축복이야.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좋다고 막 모여서 뭔가가 커지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구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시고 결국은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구하여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는 행동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이삭 하나 난 것뿐이야. 그렇죠? 자, 이삭 하나를 어떻게 그가 낳았는가를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우리 22절까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75세의 아들을 낳을 걸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동안 그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이는 데까지 가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뭔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 뭔가가 남아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의나 어떤 내 뭔가 이렇게 자신이나 그런 게 남아있을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약속은 가지셨거든요.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실 거를 약속은 받았는데 도무지 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브라함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의 태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고자 원하시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가 한 건 뭐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나는 없애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겨졌을 때 나올 수 있을 중에 노력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은 무슨 짓을 했어요? 이삭을 괴롭히는 자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죽어져야 제대로 된 결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면 그게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것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네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될 거라 그랬어요.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으면 나를 넘어뜨리는 요인제공이 다 그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육적인 욕심, 육적인 생각 이런 게 나를 넘어뜨리는 요인제공이 되어집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얘기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제자를 삼아 똑같은 이야기다 말이죠.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요. 이삭이 나아졌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그 일을 반드시 주님은 이루실 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대위임령이라는 이 지상 대위임령이라는 걸 해가지고 만민구원에서 복음 전도를 해서 선교를 나가야 된다 그러고 다 선교사들이 막 갔는데 선교지마다 가서 뭘 했냐면 자기 왕국 만들고 영혼들 제대로 구원 못 시키고 결국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더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일했기 때문에 우린 지금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결과 속에 이러한 교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왜 많고 많은데 왜 하고 많은 목사 다 두고 왜 뒤늦게 부르셨겠어요? 이 가정에서 중보 기조자의 마음을 주시고 이 가정에서 주의 종의 마음을 주시는 건 이 가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벌써 그럼 중보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학교를 가서 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하나 이끌림을 받으면서 정말 기도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냐? 이삭 하나를 낳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번만 잉태가 되어지면 이 가정에 예수님만 잉태되어지면 예수님이 알아서 그 일은 하신다는 거예요. 열두 아들이 낳아지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던 일은 주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너, 내가 부른 너, 너 지금 내 것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너한테 보낸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니? 중보기도 하고 싶은 소망?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시대에 지금 중보기도자를 찾고 있어요. 너무나 기도할 것이 많은데 핀트가 안 맞아. 기도는 하는데 핀트가 안 맞아요.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시점에서 해야 할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죠.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만민 구원도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 내가 제자가 온전히 안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느냐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안 가지고 나가서 신학을 가리킨다고 제자가 나오겠느냐. 제가 인도에 가서 목사들 놓고 세미나 하면서 느낀 게 그 사람들 다 MDB 공부했어요. 인도는 필리핀 같지 않아서 학력이 높아요. 공부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공부를 다 한 목사도 삼위일체 하나를 모르더라. 신학은 배웠는데, 조직 신학은 배웠는데, 조직 신학의 진짜 핵심이 되어지는 삼위 하나님은 몰라. 그리고 내 이론과 내 신학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뭐가 진짜 신학교를 나온 거고, 뭐가 공부를 한 거냐 이거죠. 왜 신학 공부를 한 건데? 주님 일 하라고. 그럼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죠. 목사들이 영혼을 가리킨다고 교회는 세워놓고 교회 성도는 많아.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 얼굴은 멍.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나.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이나 인도나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한국은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야, 한국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숨겨놓은 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귀한 자들이 있구나. 남은 자.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바벨론에서 남은 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했거든요. 우리는 그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숨겨놓은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요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쓰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뭐예요?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그 영혼을 완전히 기경시키는 일, 제대로 된 주님의 밭이 되어지는 일을 하는 그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한 게 뭔지를 아는 게 내 숙제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그것을 또 가르쳐서 그들도 똑같은 그 길을 가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거든요. 그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데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게 뭔지조차를 모르니 너는 죽고 내가 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니 두려울 것도 없고 그분이 정말 하시고자 계획한 모든 일을 그분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고 나는 그분 일에 쓰임받는 자일 뿐인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 자, 15절 먼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말이 나한테 적용이 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구원이요 너희의 거룩하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창조자니까 나의 창조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너의 통치자다. 그 말이죠. 그 앞으로 가서 그가 나의 통치자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낼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것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사르지 못한다. 출애굽을 할 때도 물을 통과했고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머리카락 하나 그스름 받지 아니했어요. 왜? 나는 너의 구원이니까, 너의 창조자니까, 너의 왕이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건 오늘 너를 지은 이도 나요, 너를 살게 하는 이도 나요, 너를 이끈 이도 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지었냐? 21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지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린 지음 받았어요. 주를 찬송하도록 지음 받았어요. 내가 지음 받은 이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유, 내가 무언가를 하도록 허락하는 이 모든 이유가 그 이름을 찬송하도록 지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이 찬송은 노래의 찬송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를 찬송하게 해서 지으셨다는 말이 한 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6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더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 은혜 받았어. 그거를 기뻐서 말하게 되죠. 이게 찬송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무슨 영광? 바로 그 우리 주님은 나의 구속자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를 경험한 사람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그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보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광의 그 구원을 맛보고 나니 그냥 저절로 입에서 사랑 고백이 나오고 그 생명을 나눈 자는 금방 형제같이, 금방 한 식구같이 서로 아껴줄 수 있는 마음, 서로 도움이 될수 있는 마음.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다. 찬송할 수 있잖아요. 저는 보고 반드시 해야 돼요. 성교 갔다 한번 보고. 여러분, 기도 덕분에 너무나 거기에 많은 영혼들이, 목사님들이 살아나셔서 진짜 입이 여기 걸리게 살아났어요. 싱글벙글, 싱글벙글, 막 할렐루야, 뭐 찬송 부르고, 뭐 함성을 부르고, 처음에 왔을 땐 전부 다 그냥 시커멓게 다 죽어가는 얼굴로, 거기다가 인도는 여자 아주 우습게 여기거든요. 거기다 여자 목사 있을 수도 없어요. 남침례교는 절대 여자 목사 안수 안 줍니다. 그런데 여자가 목사래. 거기다 박사래. 그 여자가 와가지고 또 설교한대. 그러니까 오긴 왔는데 얼굴이 다 뜨뜨름해요. 뭘, 뭐 얼마나 하려나. 그런데 그 지역에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가서 그렇게 한 데가 없는 지역이에요. 처음 한국 사람이 온 것도 신기한데 거기다 또 여자가 와서 강의하고 설교하니 구경하러 온 거야. 근데 눈들이 동그래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디 보자. 딱 표정이 그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저는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건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중에는요, 이 가슴을 치는 거야. 왜? 그 중에 영어하는 사람은 와서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통역한 사람이 그래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막 영어 못하는 걸 너무 속상해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눈빛이 말해요. 눈빛이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얼굴 색깔도 변하고 막 바뀌어요. 눈빛 변해, 얼굴 변해, 자세 변해. 그리고 앞자리로 와요. 앞자리가 변는데 나중엔 뒷자리가 비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함께 협력한 거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원래 전쟁도 앞에 총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후방비대에서 열심히 막 준비하는 사람. 총도 딱 꽂아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싸우는 이건 전쟁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심각한 거냐면, 거긴 힌두 문화예요. 힌두 문화하고 모슬림 문화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갔더니 나를 이제 어디를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잠깐 쉬는 시간이 하루가 있었는데, 거길 산에 뭐 공원이라고 데려갔는데 까마귀 두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산당을 지어놨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까마귀가 태어난 곳이야. 그래서 거기 와서 절해. 그리고 하나는 또 시바 여왕이래요. 그 시바 여왕이라고 거기 가서 다 절을 하고 있고, 하나는 또 바구니 민 여자여서, 왜 바구니 민이니까 바구니의 남자를 여자가 이렇게 미고 옮기는 거래요. 남자를 섬기는 신으로 또 거기에서 또 절해. 모든 게다 신인데 그 모든 걸다 절하다 보니 이 우상이 굉장하게 역사를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병이 종류별로 다 있는데 난 보도 듣도 못한 병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필수가 뭐예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사역이 필수예요. 말씀 끝나고 나면 기도사역을 해줘야 되는 거야.
심령은 심령대로 상할 대로 상한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야. 육체는 육체대로 질병이 들은 사람이야. 먹질 못해가지고 못 먹어서 또 생긴 병도 있고 각양각색. 그 저주가 그냥 한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땅인 거예요. 저주의 나라.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건 정말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끝날까지. 우리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우리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만큼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역할로 주님이 쓰시던 오늘 우리 찬송처럼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오늘 이렇게 부르신 건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 것만 되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도록 내가 배워서 어떤 감투를 따는 거 그거 찾지 마세요. 내가 이거 배웠으니까 이런 사역자로 어떻게 했냐 세상이 알아주는 거 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는요 숨어 지내야 돼요. 드러날 수 없습니다. 드러나면 마귀가 물어 뜯어서 끌어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은밀하게 하세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택함 받고 귀하게 쓰실 여기 모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